저는 건축을 하고 있는 오수인이고요. 한 20년 정도 지금까지 건축을 했네요. 94년도 제가 이제 졸업하자마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유학을 하게 됐는데 그 유학했던 곳이 영국입니다. 그래서 그래 거기서부터 한 15년 살았네요. 영국에도 지은 건물도 많고 영국 왕립 건축사에서 주는 상도 받았어요. 또 한국에서도 101층짜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. 쉽지는 않았었죠. 정기 교육을 5년간 해야 되고 실무 경험단체에서 2년을 한 후에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건축사 자격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이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영국에서 한 12년 정도 근무를 하고 또 한국에서 한 8년 정도 건물 했어요. 그래서 초고층 건물을 또 많이 하게 됐더라고요. 베트남 용산 프로젝트, 지금 한 3년 후에 지금 지어지는 부산 해운대 NCT 설계 총 소장이었어요. 건축가를 어떻게 보면은 지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일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,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, 지속 가능한 건축, 오랫동안 갈 수 있고 그런 건축물을 계속 디자인하고 싶습니다.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공간 건물, 그 건물을 좀 제일 좋아하고요. 크진 않지만 여러 가지 뭐 재료도 그렇고 또 그 어떤 북촌에 잘 어울리고 내부적으로도 가보면은 놀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이 숨겨졌어요. 그래서 거기 쓰는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건물 같아요. 계속 거주했던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. 제가 옛날 그 외국인 친구로 와가지고 그거를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. 한국에도 이런 건물이 있냐고. 중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, 대학교 때 영어 공부했었는데 한국식으로 공부하던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. 통문영어, 한영어, 맨투맨, 국어영어 다 해봤는데 이게 참 피부에 잘 안 와닿는 느낌이었어요. 교육 방법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관심이 있어요. 특히 이제 요새는 어떻게 교육을 가르쳐 제가 하도 어렵게 극복해야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서점 가면 가끔 봐요. 요새 그 책을 보는데 우연히 에로 잉글리시라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. 그 책을 보는데 문법보다는 어떻게 어순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게 표현이 좀 돼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옛날에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 거기다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.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좀 일찍 나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책을 다 봤었어요. 혹시 그 영어 쪽에 좀 저같이 좀 나이가 좀 많고 그래도 상관없어 한번 좀 그걸 보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있으신 보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식으로 문법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말 생각했던 걸 바꿔서 하던 그런 게 아니고 영어로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. 도전 정신인 것 같아요. 도전 정신.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무모하다고 생각을 들더라도 도전을 해서 실수도 있을 것이고 또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또 새로운 길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도전 의식을 갖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거. 약간 준비가 안 돼도 어떻습니까? 하면 되는 거죠.